다양한 대답을 들어보는 마녀 리서치 시간입니다. 네. 여자 손님이 한 분 더 계시죠? 네. 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신비로운 마스크의 소유자입니다. 정우현 씨. 자, 정우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리죠? 네. 지금 22살. 22살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 그러면 2년 된 거예요? 네. 그렇죠. 평소에 뭐 마녀 사냥? 네, 간간히 봤었는데 제가 사실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항상 많이 배우는 편이거든요. 지식이요? 뭐 무슨? 방황, 방황. 뭐 이렇게 선비의 해부학 뭐 이런 거. 지식으로 하는 방송. 남자의 경험이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든 거보다는 없을 수도 있죠. 경험이라는 게 더 잘 맞겠네요. 지식이라 하니까 네, 괜히 막 침의 성분이나. 아, 오늘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이런 때와 달리? 많이 웃고 갑니다. 네. 저도 역시 와가지고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경험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네, 아니, 저도 역시 왜, 왜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아, 예. 아, 무슨 소문 같은 거 들었어요?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본 적이 있다고요? 아니, 뭐 여자 만나는 거 본 적은 없는데 약간 워낙 솔직하시고 이제 좀 약간 노는 문화에도 조금 옛날에 계셨던 것 같아요. 놀 때 봤던 거 같기도 하고. 요즘에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가만히 앉아있고 싶으신 게 이유가 있는 거 3년 됐습니다, 3년. 아, 그 예전에 거의 심진을 하시고. 아, 됐었구나. 이제 힘들어서. 내가 쉬고 있나요? 네, 네. 여자는 안 쉬고 있죠? 아니요, 쉬고 있습니다. 여자 쉬고 있어요? 낙지 드세요, 낙지. 아,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정원 씨는 이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을 삼시세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네. 여기 다 소심령인 거 알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리에 관심이 여행이 많아요?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제가 평생 좀 도시에 살았어가지고 시골에 대한 좀 로망이 있어요. 산체스가 보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거기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나가고 싶어. 시골 가고 싶어서? 네. 그냥 시골 가요. 그런데 진짜? 그치? 시골에 수집 가. 아니 저. 연애는 안 해요, 연애? 지금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그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뭐 이렇게 좀 짓궂은 농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많이 듣죠. 그런 얘기 한창 좋아할 나이여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허지웅 씨랑 성시경 씨가 많이 많이 해줄 테니까. 네, 많이 배우러 왔어요. 그래. 신현 씨는 한창 좋아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프로그램으로 끌잖아요. 자지러지는 거죠. 자지러지는 거예요. 마녀 리서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마녀 리서치 연구 결과를 검증해 줄 검증단 여러분이 나와주셨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마녀 리서치 조사 내용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뢰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7살 취준생입니다. 한 살 어린 여친과 1년째 만나고 있는데 여친이 얼마 전 대기업에 먼저 취직했어요.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한 후로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취직턱 쏜다 첫 월급 기념이다. 좋은 레스토랑도 본인이 가자고 했으니 본인이 낸다고 하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 본인도 스트레스 받는지 은근 생색낸다고 해야 될까요? 하루는 메뉴 고민하다가 오늘은 돈 너무 많이 썼으니까 분식이나 먹자 라고 말을 하는데 왠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괜히 여친 눈치 보게 되고 심지어 사랑을 나눌 때도 기가 죽는 느낌입니다. 데이트 비용이야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심해진 건지 연인 사이에서 데이트 비용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문제네요. 그렇네. 하루살이 남자님의 의뢰를 받아 정한 마녀 리서치의 14번째 주제는요. 데이트할 때 적당한 비용 부담은? 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돈을 멋있게 쓰는 건지는
대부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힘든 네. 것일 텐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본인이 약간 자격지심이 약간 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된대요. 원래는. 오늘은 돈 너무 썼으니까 분식이나 먹자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은 그러니까 아닌 저도 아까 거기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말이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 여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은 내가 돈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오늘은 너무 많이 썼다. 이 여자분 말투는 약간 우리 돈이라 셈치고 우리 오늘 돈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거 좀 아껴서 먹자. 이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럴 텐데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 자기가 계속 샀는데 그렇죠. 오늘 너무 썼으니까 분식 먹자가 사실은 그냥 제일 이제 바람직한 거는 우리 오랜만에 한번 분식 먹어볼까? 야, 어떻게 먹고 언제 그렇게 네. 조동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 생활 하시면서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쪼들렸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럴 때는 당시에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있는 건 다 썼던 것 같아요. 네. 있는 건 다 쓰고 없으면 잘 안 만났던 것 같고요. 돈 없을 때 안 만나고. 네. 그냥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금 남자로서 조금 좀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다 얻어먹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고. 대라고. 네. 비싼 거 말고. 어. 너 돈 안 써. 어. 그러니까 내 이거. 아 진짜? 네. 아 본인이 정리를 해주는구나. 네. 갑자기 막 소갈비 막 이런 거 먹고. 아예 그건 네가 내. 싼 거, 싼 거. 어? 내가 아까 아메리카노 샀잖아. 라떼 샀잖아. 아 나 얘 때문에 말 못 하겠네.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좀 염치 없어 보이면. 네네네. 네. 야 이 정도는 네가 좀 사. 여자친구가 아닌데 이제 뭐. 썸 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20대 초반엔 누가 부담하나 요즘엔? 저는 제가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 일했으니까. 이미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네. 그분보다도 제가 조금 더 벌었고. 그분이요? 나이가 어떻게 한 그분 어르신? 제가 20살 때 만났어요. 26살이셨어요. 네. 아, 26살이셨어요? 그러셨잖아요? 26살이면 남자가 사실 뭐 좀 애매하죠 돈 벌기가. 그때 제가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 당시엔 그분보다는 그래서 저는 한 6대4 정도 비율로 제가 더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요. 밥 먹을 때 남자가 안 내면 자존심이 좀 상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되면. 그래서 밥값은 저는 남자한테 사라 그러고 밖에서 보일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사라 그러고 전 선물을 사줘요. 그랬을 것 같아. 왠지 밥은 사게 하고 좀 선물로. 네, 선물로 집에 이렇게. 선물. 그 이 경제력이 떨어진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네. 2008년 뉴캐슬 대학 진화심리학자 토머스 폴레트와 대니얼 레트리 중국인이군요. 15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남편의 소득이나 부에 따라서 성관계를 할 때 부인이 느끼는 왜 이런 거냐? 오르가즘 빈도가 비례해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러니까 남편이 부자일수록 그렇습니다. 남편이 부자일수록 여자가 더 잘 느낀다. 예. 우와. 그래요? 네. 말이 되나요? 그럼 재벌가 사모님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홍보를 띄고 계시는 건가요? 자, 반대로 부인이 소득이 더 높으면 남편은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010년에 발표된 코넬 논문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여성 파트너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 남자들은 여성 파트너와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는 남자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셔터를 이렇게 내리고 바로 다른 여자랑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내 돈을 대주고 해도 자기가 좀 더 잘나 보일 수 있는 여자한테 한눈을 파는 거죠. 더 멋있어 보일 수. 이 사람한테 내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멋있는 사람이 일단 안 되니까 자꾸 작아지니까. 남자의 날카로운데. 그래서 남자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정원 씨는 남자친구가 조금 경제력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때 만났던 그분도 저보다는 이렇게 경제력이 좀 안 좋은 편이셨는데 전 사실 그 경제력보다 그 분이 얼마나 생활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한데? 왜냐면 경제란 게 언제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생활력까지 없으면 사실 답이 없어 보인다? 네,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러네.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그러는데 조동혁 씨도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여성분을 만난 적 있다고요? 아, 뭐, 왜요? 그때는 어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거의 한 서른 넘어야 이제 좀 자리를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대 때인데. 그렇죠. 20대 때는 남자들이. 근데 그냥 밥을 먹으러 가도
그 친구가 이제 비싼 걸 내고 이제 제가 좀 싼 걸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났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는 돼요. 근데 얼마나 비싼 것까지 드셔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도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 20대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파르페. 아니 돈을 어느 정도? 그냥 그 친구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다 내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던가요? 아니 그렇진 않았죠. 혼자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쵸. 아니 뭐 집에 뭐 할 때 뭐 꼭 바래다 주던지 아니면 뭐 이거 구태하던지 뭐.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돈 없는 남자친구를 항상 만났거든요. 왜요? 항상 제가 돈 없을 때 거쳐가는 정거장 같으신가 봐요. 정거장. 정거장. 그래서 제가 많이 야, 아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야, 서인혁 만나봐. 야, 너 이거 그렇게 성공 못하면 너 인형이 만난다. 이거 상당히 전파를 이용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나랑 사귀고 나면은 잘 된다. 경제 사정이 좋아. 진짜 잘 돼요. 그 다음에는 그때 제가 없고. 거기다가 뭐 옛날에 뭐 목표 같은 거 물어본 적 있었어요. 삶의 목표가 뭐야? 나중 올해 목표는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만큼 못. 그래가지고 그 아름답던 얘기가 너무 또 이것도 좀 재밌네요. 모텔비. 다른 거 몰라도 모텔비는 좀 남자가 내줬으면 하는 여자들이 많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모텔을 안 가봐가지고 호텔. 모텔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 모텔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 돗자리예요? 돗자리. 아니 돗자리 많이 쓰면 돼. 아니 집 놔두고 뭐. 아 집에서 한다고? 집 놔두고 뭐 어떻게 호텔 가요? 모텔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요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냥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 뭐 모델 언니들이나 막 이렇게 잘한다. 얘기가 나오면 언니들한테 얘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가 나오면 돌려 언니들이랑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가자고 하는 사람이 내고 그 낸 사람이 주도권을 잡자. 아, 이게 무슨 뭐 동원결의 같은 건가요? 주도권을 잡자! 이런 거? 잠깐만, 그런데 가자 그래놓고 이게 되게 현명한 거예요. 당연하죠. 가자고 한 사람이 내고. 오케이. 우리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먼저 야 우리 그날 만나서 먹자, 뭐 술 먹자 하는 사람이 이제 친구들끼리도 네. 약간 그런 건데 가자고 한 사람이 내고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냥 낸 사람이 주도권을 잡자는 주도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나 봐요. 그게 언니들은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그 주도권이 뭐던가요? 울지는 마. 아니 뭐 어떤 거를 언니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귈 때의 주도권 아니면 그 모텔에서의 주도권? 모텔에서 모든 리드를 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모텔비 같은 거를 남자가 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사실은 그냥 누가 내든 상관은 없는데 카운터 앞에 내가 서 싶진 않다는 말 아닐까요? 그거는 창피할 것 같아요, 좀. 네. 그것도 남자가 뒤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별로 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차에서 돈을 줘. 그냥 무인 모텔 가. 알았어. 아무도 없어. 이거를 한번 검증단 눌러볼까요? 모텔비? 아, 모텔비. 궁금하네요. 모텔비는 누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3번은 반반. 자신이 생각한 걸 눌러주세요. 남자분들 결과 보여주세요. 여자가 내야 된다라는 거는 꽝이고요. 없어요. 가기만 해도 내가 낸다. 거의 남자가 가자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반면 여자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확인해 볼까요? 남자가 내야 된다. 근데 비슷한 어머, 여자가 반반이 더 많아. 반반이 다섯 명. 모텔비는 여자가 내는 건 좀 이상한 것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는... 아니 왜 남자만 좋아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딴 건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아니면 남자 무조건 좋으니까 일단 남자가 내고 나올 때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따라서 에이 진짜 합리적이잖아. 야, 너만 좋았잖아. 짜증 나니 안 나니? 자, 마녀 리서치에 참가한 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지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10일 삼성동에서
150명의 시민과 함께 네. 했습니다. 우리 집이랑 가까워. 어? No way these guys stop me. Get familiar. What's your name? Babylon. 아 나도 참여할 걸. 저희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녀간의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몇 대 몇? 남자가 좀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100 중에 한 80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더 좋아서 더 신경 안 쓰고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아깝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좀 더 돼야죠. 아무래도 가오? 7대 3? 7대 3. 막 얼굴이 강동원 같지 않으면은 얼굴이 강동원 같지 않아. 7대 3 정도. 아, 7대 3이 많구나. 거의 초반대에는 그래도 남자가 쓰는 게 7대 3? 뭐 제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시간을 내서 나왔는데 그 정도는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7대 3? 뭐 제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시간을 내서 나왔는데 그 정도는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신 남자가 필요한 선물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6, 여자가 4? 여자는 센스 있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내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6, 7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많이 더 사랑받는 느낌이랄까요? 5대 5? 너무했나? 너무했나? 아니면 6대 4? 이 정도. 남자가 무조건 다 낸다는 보장보다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자도 낼 수 한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간단하게 5대 5 정도 더치페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만 너무 내는 거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꼴보기 싫습니다. 비슷하게 벌면은 서로 이렇게 분파해 가지고 서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반반 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엔 반반이요. 똑같이 여자도 돈을 벌고 남자도 돈을 버는데 굳이 남자 혼자 데이트 비용을 다 감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도치페이 하죠, 도치페이. 아니면은 좀 이쁘면 내가 좀 더 내고 한 8대 2? 뭐 여자랑 남자랑 같이 좋아서 만났는데 한 사람만 돈을 내자니 좀 억울한 감이 있고 반반 내는 게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 데이트 비용은 제가 100입니다. 예, 여자 친구 없어요. 예. 귀여워. 애인한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비싼 건 얼마였나요? 선크림요. 20만 원짜리 커플링요. 11만 9천 원 신발 하나요. 한숨 쉬었어. 헤어지고 다시 가져갔어요, 가가. 가장 최악의 선물이었죠. 학종이요, 학종. 말투 너무 합종이야. 됐어요 이런 말. 자, 같은 주제로 마녀 리서치 해외 특파원 분들이 또 영상 찍어서 네. 보내주셨죠. 밀라노에서 정보나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시죠. Realmente facciamo 50% qualche volta. No, 50%. 50%. Quando uscite con un ragazzo o una ragazza, di solito è il ragazzo che ti paga di più? Sì. No. Sì. Dipende la mamma quando gli dà. La percentualità più o meno? 50-50. No, 90%. C'è qualcuno che paga di più oppure è sempre quali 50%? Sì, è vero, ma io comunque provo
proprio adesso con questo viaggio a Milano. Questo a te? Un ultimo regalo, da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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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ricordo benissimo, ma non riesco, è un, è una cosa, è un gesto che apprezzo, ma non è una cosa che è fondamentale, non è una ricorrenza che trovo importante, un gesto gentile, carino, apprezzabile, però.자, 하루살이 남자님의 의뢰를 받고 진행된 마녀 리서치 14번째 조사. 연애할 때 적당한 데이트 비용 비율은? 조사 결과 남자 대 여자가 5대5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진짜? 네. 그 뒤로 근소한 차이로 6대4. 재미있는 건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도 여자가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대3, 8대2처럼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은 여자들보다 오히려 남자들이 많았고요. 이 남자들의 이유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니까 초반에는 남자가 더 공을 들여야 되니까 나중에 이유를 내셨습니다. 네. 연하를 만난다면 내가 내고 동갑이면 반반, 연상이라면 빌붙겠다라고 당당히 밝힌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나이에 따라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는 모텔비 저희가 검증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데이트 비용. 네. 자, 연애할 때 1번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 2번 여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 3번 공평하게 반반 내야 한다.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남자부터 볼까요? 자, 남자분들 결과 보여주세요. 자,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가 14분, 여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 0명. 마녀 리서치 결과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남자 스스로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자분들, 우리 여자 검증단 여러분의 결과는 어떨지 보여주세요. 2번 한 분 있어서 인터뷰하고 싶다. 오, 딱 거꾸로네요, 거의. 반반 내야 된다가 17명, 여자분들은. 반반씩 내야 된다가 네, 17명? 네. 생각을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그냥 나는 진짜로 좀 난 비슷하게... 정말로 반반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저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넘기세요. 왼쪽으로 넘기고, 예, 전달, 전달. 딩동. 이제 방송을 20년 하셔서 무당이야, 무당. 청객을 딱 보면 어떤 분이 어떤 얘기할지가 감이 오는 거예요. 예. 굳이 남자, 여자 안 나누고 내가 냈으면 얘도 낼 수 있고 얘가 많이 썼으면 제가 쓸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남자가 그래도 조금 초창기에는 많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근데 저는 남자가 계산할 때 옆에 서 있는 게 더 싫어서. 아, 여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사실 참 누르기가 애매하죠. 그건 사실 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한 거죠. 예. 그럼 우리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왜 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그럼 우리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왜 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학습당한 거지. 그치. 살면서. 일본만 가도 벌써 다 더치페이 문화고. 네, 네. 맞아요. 저는 부부인데도 그렇게 한 번씩 사는 거 봤어요. 부부요? 네, 부부인데 같이 보니까. 아,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거야? 네, 남편이 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아니고. 네. 참 애매하다. 좀 종갑내기인데. 갈비찜을 했는데 고기를 많이 먹은 쪽이 있고 당근을 먹은 쪽이 있고 할 텐데. 현재 그 애인과의 데이트 비용 어떻게 부담하느냐 질문도 저희가 드렸죠. 네. 남자 대 여자가 6대4로 낸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조금 다르죠. 아직은 남자가 좀 더 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남자친구보다 돈을 더 많이 낸다고 대답한 여자분이 5명. 또 이분들은 형편되는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아서 더 벌고 있는 내가 더 내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이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내고 있는 여자분이 현재 1대9 정도로 본인... 아, 자기가 본 거야. 야, 1대9면? 일은 뭐? 그렇죠. 일은 저거 발렛비. 그러네. 연애할 때 경제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애인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좋다는 대답이 더 많았고요. 다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나보다 경제력이 좋은 애인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데이트할 때 돈 내기 싫은 순간.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언제냐고 물어봤는데요. 아, 돈 내기 싫은 적 없음 1위였고요. 2, 3위로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1위 아니야? 내가 내는 걸 당연히 생각할 때 1위인데. 돈 내기 싫은 순간의 구체적인 예는요.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10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더치할 때, 계산하다 뒤로 빠질 때. 응?
계산할 때 화장실 가고 막. 아, 계산할 때. 야, 내가 약간 어, 신발 이렇게 뒤에서. 아니, 아예 여기가 카운터인데 이만큼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한 번 그렇게 해야 돼? 네? 남자분 돈 내기 싫은 최고의 순간 네일 아트 비용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네일 아트 비용을 왜 자기가 내줘? 내달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일 아트 이상하죠. 네. 아니 뭐 생활이 힘들고 아직 취직을 못 하고 있으면 뭐 그거는 뭐 페디큐어는 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근데 네일 케어 그러니까 네일 케어도 그 생활에 여자는 포함될 수도. 근데 그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예쁘게, 아, 혼자 한 사람 있죠. 생활이 힘든데 꼭 거길 가야 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뭐 흔치는 않겠죠. 남자의 네일 아트는 뭐가 있을까? 당구장. 당구비? 당구비? 당구비 내주는 거. 자동차 광택. 자동차 광택. 자동차 광택. 기름값, 기름값. 아니, 그러면 자기 생활도 못하면서 뭘 만나냐? 뭘 만나냐? 아, 돈 내기 싫은 순간에 눈에 띄는 답변으로는 내 친구들 앞에서 돈 내기 싫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있었대요. 아, 모두 여자분들이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애인이 있는데 아~ 내가 돈 내기 싫다. 이게 그럼 여자의 가오구나. 그러네. 아, 친구들 앞에서 약간. 네. 아니면 뒤로 카드를 주던가. 뒤로 카드를 줄까. 사람들 앞에서 이 남자가 창피해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이거 되게 웃기다. 근데 반대로 남자의 결혼은요, 돈 내기 싫을 때가 여자친구가 친구들 불러낼 때. 네,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야 돼요. 막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생일 파티야 완전. 그 친구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시킬 때. 자, 저희가 하루살이 남자의 의뢰를 받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좀 달랐죠, 결과가. 네. 남자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여자가 이렇게 내는 거고 네. 또 뭐 남자가 좋아지면 나중에 또 내면 되는 거고 너무 큰 어떤 컴플렉스 네.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돈을 얼마를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센스 있게 그치.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자존심도 안 상하고 민망하지도 않고. 그렇죠. 자. 마녀 리서치 14번째 연구와 조사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검증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주에도 마녀 리서치 기대니까 신의 모처에 등장하는 우리 초대형 그린라이트 앞으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 많이 웃다 가는 것 같고 또 뭐 좋은 정보도 많이 들었고 네, 재밌었습니다. 예. 네. 네. 정원 씨.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좀 아쉽지 않아요? 아니요, 되게 많은 친구도 아쉽기는 있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지금 말이 돼요? 당신은 그럴 거예요? 아저씨가 싫어요. 아니, 되게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네, 네, 네 조대우 씨도 다음에 기회 그러니까요. 되면 나오겠습니다. 자, 저희는 별일 없음 다음 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M분들이에요. 지아와 가인 씨입니다. 말한 거에 비하면 예쁘게 늘 더 예쁘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말한 거에 비하면? 아니, 그럼. 네? 말할 때 우리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걸그룹들하고는 좀 뭐랄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달랐죠. 태생 때부터 좀 달랐어요. 침대 끊어야 돼요. 일단 작잖아요, 침대가.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신 거예요. 내 남자 친구에 대해서 막 떠들고 싶고. 아, 말해도 돼요? 오빠가 주얼리랑 부하걸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언니 기가 굉장히 세요. 야, 너구야! 됐다. 시험에 넘어해! 그냥 연애로 이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요. 어? 울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기분이 더 보여주고 더 막 좀 한 다음에 나중에 더 잘해줘요. 아, 근데 되게 웃긴 게요.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뭔지 모르겠어. 야, 너? 아, 웃긴 게.